최상병은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지 못했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없는 죄를 지금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판받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지금은 마음 같아서는 그분에게 줬던 별 세 개를 다 떼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. 질문왕자 CBS 이정주입니다. 저는 지금 현 시각 용산 국방부 인근의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죠.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관련 항명죄로 이제 피소가 됐습니다. 지금 오늘 3차 공판인데 방금 들어갔습니다. 오늘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왔는데요. 오늘 현장에서 이준석 대표 방금 백부로에 잠깐 만나보겠는데요.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이 기자님. 예. 오늘 오전부터 이게 좀 바쁘시겠는데 방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인천공항에 들어왔어요. 네. 이제 첫 소회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. 그리고 방산 협력을 위해서 호주 대사를 간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이 삼성 장군 출신이거든요. 저는 그 별 세 개에 그 부응하는 그런 별 세 개의 가치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지내신 분이라면은 지금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우리 최상병과 그리고 또 지금 공교롭게 저한테 재판을 받게 된 박정훈 대령 모두 본인의 책임하에 있는 부하들입니다. 그런데 최상병은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지 못했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없는 죄를 지금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판받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 이번에 권력의 편에 서지 않고 그날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면은 아마 그분이 못 달았던 네 번째 별을 국민들이 달아줬을 수 있다. 그런 명예로운 벌이 됐을 텐데 지금은 마음 같아서는 그분에게 줬던 별 세 개를 다 떼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. 이런 생각입니다. 그리고 호주에 가서 이제 뭐 방산 협력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글쎄요. 국방장관이 대사로 가가지고 방산협력이 잘 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적어도 본인이 매조지하고 가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재판과 수사와 그리고 또 당무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 때문에 그 해당 정당에서도 말이 많은데 그렇게 주요국 대사가 한국에 계속 본국에 계속 재판받으러 아니면 또 수사받으러 아니면 또 증언하러 이렇게 소환돼야 된다 그러면은 상대국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본인이야말로 뭐 그 대사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이거는 모순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종섭 전 장관, 이종섭 대사가 명예롭게 본인의 별 세 개에 맞게 용퇴하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. 만약에 이종섭 전 장관이 빨리 본인에 대해 적용되는 그런 의심을 풀어낸다면은 그러면 호주 대사가 아니라 더한 명예로운 자리로 아마 국민들이 보내줄 것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그 저희 기자들 답변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. 네. 공수처에 그러니까 깡통폰 네. 포렌식이 되지 않는 네. 새 폰을 제출하고 갔다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 보도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수성은 있을 수 있겠다. 그 안에 기밀 자료도 많고 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지만은 반대로 그건 또 수사기관을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은 그 증언이나 사실관계 때문에 명예로운 제복군인 하나가 완전히 명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. 그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.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들고 벌어진 재판이다. 이 재판에서 만약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이 누구 한 사람을 린치하기 위해서 모든 걸 기획했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정권 내려놔야 되는 사안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절대 누구 하나를 희생시켜서 뭐 국가를 살린다 이런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는 없고 그 전체주의적 발상 자체가 사실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런 방법입니다. 지금 박정훈 대령을 회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역사가 적어도 강물이 거꾸로 흐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 10초만요. 네. 현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종섭 전 장관 귀국하고 황상무 수석 정리했다.
고로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총선의 어떤 라이벌로서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게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종섭 장관이 아무리 지금 많은 의심을 받고 있고 혐의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분은 공범 또는 종범일 뿐입니다. 결국엔 이 모든 은폐를 대통령의 비유 없이 누가 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어제 로봇에 비유했는데 로봇 주인격에 해당하는 대통령을 옹의하려는 게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 타조가 머리 쳐박는 식의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오늘 참관인으로 들어가시죠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십니다. 예. 네.